숲속에서 야영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동료들과 함께 산기슭으로 가는 길을 따라갔다. 길은 덤불과 나뭇잎들로 가득해서 걷기가 불편했다. 여기저기 흩어진 갑옷과 무기들이 보였고 덩굴과 이끼로 덮인 말뚝들이 서 있었다. 나는 훌륭한 검을 하나 발견하였다. 가볍지만 견고하고 비바람을 맞았음에도 깔끔한 그 검은 밝게 빛나며 우리가 걷는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듯했다. 강철로 된 검자루에는 용의 모습이 금과 은으로 상감이 되어 있었다. 정상에 다다르자 폐허가 되었지만 아름다운 성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나와 동료들은 우리의 새로운 야영지로 향했다. 그 순간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두 마리의 거대한 늑대들이 성을 박차고 달려왔다. 병사들은 살기 위해 무기를 꺼냈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왈라키아 억양이 강한 목소리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수들에게 명령했다. 멈춰라, 이 녀석들! 그는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던져 늑대들을 안정시켰다. 그는 우리에게 말했다. 드라쿨레 슈티의 오래된 근거지인 호에나리 성에 온 걸 환영하오. 수수께끼의 그 남자는 환영의 뜻으로 두 손을 들어 올렸다. 들어오시오. 불 옆에 앉아서 마음껏 먹으면서 블라드 드라쿨레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시오. 나는 수수께끼의 검과 검집을 성의 주인에게 보여주었다. 드라곤 기사단. 그는 보자마자 탄성을 터뜨렸다. 이건 바로 그 사라진 블라드 드라쿨레아의 검이오. 나는 충격에 휩싸여서 바로 더 자세하게 캐물을 수밖에 없었다. 주인의 표정에 긴장감이 돌았다. 한꺼번에 되살아난 기억들이 정리된 듯 그는 다시 평온한 기색을 되찾았다. 긴 얘기지만 동이 틀 때까지 시간은 충분할 거요. 드라쿨레아는 몰다비아에 망명을 요청했소. 그곳에서 그는 블라디슬라브 2세가 오스만과 헝가리 사이에 평화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분개한 드라쿨레아는 오스만, 왈라키아의 보야르들, 다네슈티 일족에 대해 복수를 맹세했소. 드라쿨레아는 오스만을 편드는 블라디슬라브 2세에 대항하려면 헝가리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소. 또한 드라곤 기사단에서 받은 교육을 기억하고 자신의 맹세를 지키고 싶어 했소. 기사단은 강력한 동맹이었고 그들은 드라쿨레아를 따라 싸웠소. 드라쿨레아는 몰다비아 공국의 수도를 거닐며 왕국을 되찾을 자신의 계획이 흥겨워했지. 주인이 잠시 숨을 돌리는 동안 나는 사슴고기 한 점을 더 먹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노인은 마치 전투를 벌이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불쑥을 응시했다. 정신을 가다듬은 주인의 두 눈에 초점이 돌아왔고 그는 앞에 있던 장엄한 검을 집어들었다. 그동안 술탄 메흐메트 2세가 오스만의 왕좌를 계승하게 되었소. 드라쿨레아는 에디르네에 함께 있었을 때부터 그를 증오했고 또한 티르크가 눈의 가시가 될 것을 예상했지.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한 이후 티르크는 그리스와 세르비아 원정에 전념하는 중이었소. 드라쿨레아의 친척이자
몰다비아의 공작인 보그단 2세가 그를 도와주러 나섰소. 드라쿨레아가 카르파티아 산맥을 넘어 트란실바니아에 도달해 헝가리와 손을 잡는다면 함께 블라디슬라브 2세와 티르크에 대한 삼각 공격이 가능했던 것이오. 노인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끈기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지. 드라쿨레아는 수많은 적군을 죽였고 그 후 꼬챙이의 꾀인 시체들이 트르고 비슈테 성 바깥에 원을 그리며 세워져 여행자들에게 공포와 역겨움을 주었소. 드라쿨레아는 다시 왈라키아를 손에 넣었지만 그곳은 예전과 달랐소. 끝없는 전쟁이 황폐해지고 곳곳에 부패, 범죄, 가난이 만연했던 것이오. 나는 놀라서 드라쿨레아가 어떻게 망가진 나라를 회복시켰는지 물었다. 노인은 다시 한번 눈을 반짝였다. 드라쿨레아는 부정과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고 싶어 했소.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왈라키아가 강해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 그리고 그의 개혁이 시작된 거요. 드라쿨레아는 모든 범죄를 사형으로 처리해서 본보기를 보였소. 그의 강력한 통치 아래 교역이 다시 시작됐고 경제가 좋아졌지. 자신의 업적이 자랑스러웠던 드라쿨레아는 트르고 비슈테의 중앙광장에 황금컵을 놓아두었소. 암도 감히 그 컵에 손을 대지 않았다오. 충격적인 일이었다. 범죄율을 낮추는 것도 그렇지만 왈라키아를 통치하면서 동시에 보야르들의 음모에 대응하는 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드라쿨레아는 만천의 모든 보야르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배신으로 망한 통치자를 몇 명이나 보았는지 물었소. 대부분 7명 이상이라고 대답했지. 노한 드라쿨레아는 그들을 체포해서 과거에 폐허였던 이곳 포에나리 성으로 끌고 왔소. 몇 달 동안 그들은 성을 재건하는 노동에 시달렸지. 그 노동에서 살아남은 자들도 결국 처형되었소. 마침내 드라쿨레아는 보야르들을 뿌리 뽑았소. 그리고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그 자리에 세웠소. 출신에 상관없이 다시 강력해진 용은 퀘르크에게 물기를 내뿜을 준비가 되어 있었소. 이 노인은 분명히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그가 그의 이야기에 나온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건 아닌지 물어보았다. 노인은 미소와 끄덕임으로 답했다. 나는 경악했다. 그 혼란과 전쟁의 시대에서 살아남은 병사와 만난다는 건 흔치 않은 경험이었다. 지우르지우, 다스토어, 노보셀로, 드리토포 이름, 그 외 여러 도시를 공격했소. 그는 중얼거렸다. 우리의 공격은 번개보다 빨랐소. 분명 지금은 평화롭지만 나는 평화를 느껴본 적이 없소.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소. 많은 이들은 드라쿨레아가 오스만 궁정에 있을 때부터 남쪽의 이웃에 대한 증오를 품게 되었다고 생각했소. 몇 년 동안 그는 트르크의 충성을 맹세한 그의 동생 라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소. 드라쿨레아는 드라곤 기사단과의 맹세도 지켜야 했지.
교황과 헝가리 섭정도 디르크와의 전쟁을 원하고 있었소. 1462년 술탄 메흐메트 2세는 왈라키아에 군대를 보냈소. 드라쿨레아가 군대를 빨리 움직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술탄은 소규모 군대로 기습하면 왈라키아를 점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요. 물론 그건 틀린 생각이었지. 다뉴브 사륙에 대한 경험자 얘기를 듣는 건 처음이었다. 당시에 가장 공포스러웠던 군대와 싸워 이겨낸 드라쿨레아의 인내력은 정말 놀라웠다. 드라쿨레아는 피에 목말라 있었지만 공평한 사람이었어. 그의 공정성은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지. 또한 그는 우리의 강점인 공포, 속도, 기습 공격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소. 불행히도 이 시점에서 나는 내 주군과 헤어지게 되었소. 디르크가 보에나리 성 안으로 들어와 모든 걸 뒤집어 엎었지. 비밀 통로 안에 숨은 채로 나는 드라쿨레아의 배가 강물을 타고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있었소. 돌로 지어진 보에나리 성체에 불이 붙을 리가 없으니 나는 살 수 있었어. 신이 도우셔서 산사태가 일어나 디르크 군대를 덮치고 성으로 오는 길을 막아버렸소. 나는 노인의 말과는 달리 산사태의 원인이 적의 대포였을 거라고 생각했다. 노인의 들뜬 기분에 나는 오히려 불편함을 느꼈다. 밖에서 늑대와 박쥐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노인은 옛 기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노인이 이야기를 계속하기 시작했다. 아주 긴 12년이었소. 나는 여기서 드라쿨레아의 귀환을 기다렸지. 하지만 내가 본 것은 이 땅을 약탈하고 주민들을 괴롭히는 디르크 놈들 뿐이었소. 나를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한 건 다시 돌아올 거라는 주군의 말씀이었소. 나는 매일 그 말씀을 되뇌며 그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 어리석을지도 모르지만 그 희망을 붙들 수밖에 없었소. 그래서 나는 견뎠소. 이 성에는 군대를 몇 년 동안 먹여 살릴 물과 식량이 있었지. 마을에서 그가 돌아온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소. 디르크 순찰병들도 똑같은 얘기를 했기에 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지. 하지만 그가 보게 될 이 땅의 참혹한 모습에 몸서리 던져졌소. 어느 날 나는 카르파티아 산맥에서 나는 병사들의 함성과 말발굽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어. 드라쿨레아가 헝가리 군사들을 이끌고 돌아온 것이었어. 우리를 디르크와 바사라블 라이오타의 손에서 해방하기 위해. 드라쿨레아는 마침내 승리했고 침략자들은 도망쳤소. 그는 병사들을 이끌고 복수심을 불태우며 적들을 향해 달려들었소. 결정적인 승리가 눈앞에 있었지만 드라쿨레아의 운은 그때 다 알았소. 화살들이 일제히 날아와 드라쿨레아의 가슴에 박혔소. 지휘관을 잃은 병사들은 디르크에 패했고 우리는 그놈들을 몰아낼 기회를 놓치고 말았소. 디르크의 통치는 계속되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절망에 빠졌어. 위대한 사람의 기억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다. 감사의 표시로 나는 드라쿨레아의 묘로 가서 함께 경의를 표하지 않겠냐고 제의했다. 노인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